왜 안 찾았어? 이거 여기서 어떻게 찾아? 이거 어떻게 소리를 안 내? 폭주 안에 폭주. 폭주, 폭주! 안녕, 넷플릭스. 진짜 뭘 봐야 너무 울 것 같은데. 저는 경성 크리처에서 장태상 역을 맡은 박서준입니다. 저는 경성 크리처에서 윤채웅 역의 한소희입니다. 경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괴물을 깨우지 않기 위해 소곤소곤 조심히. D&D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상이라는 캐릭터는 그러니까 금당 다음에 누구 죽일 건지부터 보내겠습니다. 미션이 암기꽃. 아, 경성 크리처는 1945년 경성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자 크리처가 등장하는 판타지도 있는 그런 장르이고요. 태상이란 인물과 채옥이라는 인물의 고군분투가 그려진 그 시절을 담은 재밌는 드라마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성명이랑 병명이랑 주치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아키코를 찾아야 되는데. 아키코를 찾았나요? 네. 찾을 동안 아직 아기코야? 기콘이요. 금옥당은 흔히들 아시는 이제 야키코고요. 드라마상에서 금옥당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장태생이라는 인물은 야기코. 많은 분들이 진료를 보고 가셨네요. 여기 없는 거 아니야? 맨 밑에 있지 않을까? 아키코 찾았습니다. 아키코. 아, 다행이네. 태상이라는 캐릭터는 금옥당 그러니까 전당포를 경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캐릭터고요. 돈이 많아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입맨. 나 장태상일세. 북촌의 학가이, 남촌의 입맨. 경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할을 세게 안 누르면 안 돼. 죽었나요 저희? 여기 다섯 명의 문제들 중에 한 분. 네, 여기 먼저. 네, 보내겠습니다. 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인가요? 시작해요. 경성 크리처를 봐야 하는 이유는 아니, 소리가 나는 거였네.
많은 볼거리와 재미난 줄거리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 엄청난 연출력이 갖춰진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폭주 안에 폭주. 폭주, 폭주! 아니요. 17,400원. 15짜리가 있어, 근데? 어, 있긴 있다. 있어. 왜 안 찾았어? 아니, 봐봐. 이게 여기서 어떻게 찾아, 여기서. 곤란하긴 하네요. 네. 네. 한 분에. 벌써 가셨는데, 잠깐만. 벌써 갔어, 여기. 몰라. 누구야, 다음. 혹시 선택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 싫어하는 순이라고. 우리 아빠만 아니면 돼요. 아... 이거 어떻게 소리를 안 내? 풀어봐, 풀어봐.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비하인드 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생기는데 경성 시대 세트에서 그 시대를 간접적으로 너무 겪어보는 느낌이어서 그 자체로 너무 굿즈예요? 신상인데요. 네. 어, 옷이다. 우와. 오. 이거 입으면 저도 인싸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오. 지금까지 D&D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게임으로 이렇게 작품 소개와 캐릭터 소개를 해보는 거는 처음이었어서 뭔가 작품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인터뷰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고 좋았습니다. 와, 이런 게임으로 또 저희 작품을 제대로 소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회고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방금의 인터뷰처럼 쫄깃하고 볼거리가 많은 경성 크리처는 오직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see you on 넷플릭스! 안녕!